보고 싶은 나의 딸 한나야.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 딸이 잊혀질까요? 엄마가 용기를 냈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읽고 있단다. 어제는 하얀 눈이 많이 왔어. 세상에 하얗고 예쁜데 이 세상을 하나로 같이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들 딸을 낳았을 때란다. 내가 가진 재산은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세상 풍파를 견디면서 살았지. 그런데 내 곁에 자식이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엄마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10월 29일 한나는 할로윈데이 놀러 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한나가 지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시민분양 소는 이쪽으로 가면 158명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 알고 있니? 다음날 형사의 전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엄마는 지구상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엄마는 잠시만요. 불 붙여드릴게요. 아직도 이런 일이 체감이 되지 않는단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 내 딸이 왜 이태원 골목길에 지나가는 길인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왜 그곳을 못 나오고 갇혀 있는 거니? 한나가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고 했으면 엄마는 못 가게 말렸을 거야. 그런데 이 동네에 간 친구 만나러 주말을 재밌게 놀다 오겠다고 간 거잖아. 그래서 엄마는 말리지 않고 잘 놀고 재밌게 놀고 일찍 들어와서 자라고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 엄마는 이 악사라는 단어도 지금 생전 처음 이렇게 들어보고 말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다. 세상에 신호등이 없다면 수많은 차들이 뒤엉켜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사고 나기 전에 경찰들이 투입돼서 차량 통제에 관여하는 것을 엄마는 봤거든. 수많은 인원이 몰릴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경찰들은 직무유기해서 내 딸이 공방했던 한나가 서서 숨도 못 쉬고 서서 견디다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한나가 엄마랑 다음 주 토요일 점심 먹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같이 밥도 못 먹고 여행도 같이 못 가는 거니? 매주 토요일이 오면 한나가 점심 먹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당장 없는 카톡만 엄마는 바라보고 있단다. 한나가 엄마에게 가족에게 보내준 택배 상자에 포도가 마지막에 선물이 될 줄은 엄마는 그 포도 상자를 부득이 안고 통곡을 했단다. 며칠 못 먹고 냉장고에 햄도 바라보고 먹지를 못했어. 한나 친구가 민지랑 주둥이가 엄마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 한나도 다 보고 듣고 있을 거라 엄마는 믿어. 그리고 한나가 자식같이 생각하는 강아지 젤리도 엄마가 정성껏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한 나라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우리 딸 한나 만나러 꼭 갈게. 꼭 다시 만나자 한나야. 엄마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가끔은 있잖아. 언니 보러 와줘. 다시 가족으로 만나자. 그럼 그땐 누나가 무조건 지켜줄게. 사랑은 영원히 6명이라고 하자. 우리 가족도 영원히 5명이야. 알지?
사랑한다. 우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신하처럼 이런 블랙컴이 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일반 사고라도 하실 건가? 감사합니다. 왜 오해만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 그 시각에 뭐라고 계셨나요? 네, 어려운 시간 용기를 내어 못다 전한 말을 전해주신 우리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힘차고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